없어요. 저 오늘은 저희는 그냥 돌기만 할 거예요. 내리지 않고. 예. 네. 저희 좀 돌아보고 괜찮은 데 있으면 또 내리고. 네, 일단 최대한 그냥 타고 시내만 일단 구경해 볼 생각입니다. 아? 내부고요. 내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여자분이 표 달려있고 표 달려있고 뒤에는 이제 더워서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나눠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도랑 시티투어 찾아다니는데요. 에어포트에서 시작을 해요. 에어포트에서 끝에 그 관음산 있는 데까지 전체를 이렇게 도는 투어 차량입니다. 드린 대로 이 차를 통해서 다낭 시내를 드라이빙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있으시면 도시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리면서 갔는데 그게 없어서 아쉽죠. 감사합니다. 설명이 없네요. 한마켓인데요. 저 방금 이제 들어왔고 보고 왔고요. 한마켓은 이제 가벼운 내변에서 논한 옷들 되게 싸게 팔아요. 4,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팔고 신발류 그리고 과일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 필요한 뭐 작은 기념품들을 사기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근처 뒤쪽으로 보면 한전 시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기에도 좋은 곳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여행 다낭을 오면 꼭 한번 올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시내 모습입니다. 여기가 다낭 시내고요. 반대쪽이 이제 니케 글씨가 있는 곳입니다. 저쪽에 이제 많이 호텔을 잡으시면 네. 한마켓이나 시티투어 메인 여행지는 이제 이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강남 쪽보다 강북 쪽보다 강남에 네, 많이 있잖아요. 그러고 아 그렇네. 우리도 북촌이나 이런 데는 강북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내 약간 외곽 쪽 한시장이랑 홍카페나 약간 좀 외곽 옷 떨어진 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코 시티투어 버스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랩 오토바이. 자유행정 혼자 하시면 뭐 저 그랩을 이용해서 오토바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뭐야 반값을 싸니까. 네, 다낭의 외곽 쪽입니다. 외곽 쪽 시내 쪽 이동하거든요. 약간 그래서 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리를 놓고 우리 서울도 이제 한강을 놓고 이제 강북 강남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두 군데 나열하고 이쪽이 이제 미케 비치 쪽. 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케비치 쪽에 묵었는데 다음부터는 좀 반대쪽에 묵었어요. 미케비치는 해변 말고는 그게 재밌고 놀만한 곳은 요 본토 쪽인 것 같아요. 이제 미케비치 쪽이에요. 있는 도시 쪽인데 약간 좀 한산한 느낌이 나요. 하지만 또 여유롭고 길거리나 미케비치입니다. 저희는 어디 가냐면 마지막 코스가 있어요. 여기 시티투어 해산물 같은 거 되게 많이 있어요. 가장 큰 관음산 상인 곳입니다. 아직도 그곳을 갔다가 호텔로 들어오고 시티투어의 마지막 그 코스 하얀 점 보이시죠? 이제 하얀 거 보이시죠? 저게 뭐 저기 보러 갑니다. 여행이니까 그냥 보러 가. 크고 작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냥 마음은 종교로 봤을 때 저거 보러 갑니다. 네, 이제 저희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저 그냥 보러 갔다고 가는 겁니다. 여행이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저 보고 오는 겁니다. 네, 저희 관음산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관음산입니다. 생각 없이 왔는데 멋있는데요. 멋있고 여기 오시면 좋은 게 아주 참 괜히 왔나 싶었는데
예, 또 그 다낭의 그 미케비치. 예. 좋습니다. 아, 저녁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랩이나 타고 저녁에 오시면 야경이 참나 멋있겠고, 여기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다낭 비치 쪽에 있고, 뒤쪽에 다리 건너면 또 다낭 도시가 있고요. 타임마켓이 있는. 아, 오늘 노을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여기 또 절이 있는데요. 절도 멋있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와보시길 바라요. 저기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되게 기네. 1m지. 와, 상당히 큰데요. 네. 되게 또 절에 그 나무들 있잖아요. 또 되게 잘 조경을 해놨다고 해야 될까? 네.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절하면 심심할 수가 있는데 되게 조경도 잘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네. 사회주의라는 게 의미가, 예.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데 경색된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네, 저 이렇게 먹을 거 주면 원숭이들이 여기에 이제 의존해서 살 수가 있어서, 여러분 데스인들 안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동물들에게 먹을 거 주는 거는 평생 먹을 거 줄 자신이 없으면 그냥 습성대로. 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애들 습성을 파괴하는 되게 은근히 절경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오. 생각 없이 무시하고 왔는데, 절경도 많아요, 여기. 아, 바다도 보이고, 좋네요, 여기. 관음상에 있는 절입니다. 절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많이 안 했는데, 좀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와, 이거 나무들도 되게, 희한한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나한산도 있는데, 저것도 되게 신기해요. 네. 그, 보통 우리가 봤던 거 좀 틀린 느낌이에요. 이 안에 모습인데요. 사람들 되게 경건하게 하네요. 이게 이제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의 또한 모습이네요. 그만큼 공산주의란 자체가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신뢰를 못 주는 부분이 있나 봐요. 종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거. 이 절의 특징은 이렇게 좀 조경, 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태국 같으면 되게 막 장엄한 큰 화려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는 다낭의 이 절은 이렇게 조경과 이렇게 전체 어울리게, 네, 독특한 게 있네요. 개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개가 점령했어요, 이 절은. 네. 아, 절이 상당히 커요. 네. 야, 이거 유지하려고. 조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스님들이 되게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다 이게 손이 가는 식물들이에요. 와, 상당히 크네요, 저기. 아, 저기, 관음상님 보이시고, 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지켜.